계속해서 19년 9월 37번. Ever since the first scientific opinion polls revealed that most Americans are at best poorly informed about politics, analysts have asked whether citizens are equipped to play the role democracy assigns them. 오케이, 그래서 뭐뭐 이후로 줄곧 이런 얘기네요. 오케이, 그래서 최초의 과학적 여론조사가 revealed 발견했던 이후로 말이죠. 무엇을 발견했던 이후로 대리하죠. 겉만드는 대시죠. 이거 뭐 무슨 관계사처럼 얘기했는데 겉만드는 대시네요. 대리하라는 것을 과학적 opinion polls가 과학적 여론조사가 밝혀낸 대리하 뭐 대부분의 미국 놈들이 어떻다 기껏해야 정보가 형편없이 업되죠. 뭐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이 말이죠. 대부분 미국인들이 정치에 대해서 기껏해야 형편없이 뭐 거의 아는 게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거의 아는 게 미국 애들 거의 뭐 정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는 사실을 첫 번째 과학적 여론조사가 밝혀냈죠. 그러면서 이제 분석가들이 질문을 받은 게 아니고 질문을 한 거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분석가들이 뭐 여론조사 폴즈 오피니언 폴즈를 애널라이즈 하는 사람 되겠죠. 분석가들이 질문해 왔는데 인지 아닌지죠. 인지 아닌지 시민들이 갖추고 있는지 아닌지죠. 갖추고 뭐할 어떤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할 능력이 있다. whether they are equipped to play the role. 그래서 역할은 역할인데 여기에 생략된 말은 관계사 또 관계사 관계사 롤롤롤 관계 부사네요. 관계 부사가 생겼네요. 달고 들어가죠. 오케이. Democracy assigns them in the row, assign A to B 이렇게 해서 to the row 이렇게 해서 to 위치가 생략됐죠. to 위치 관계부사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하는 민주주의가 미국인들에게 맡겨놓은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라고 분석가들이 질문해 왔다. 아, 미국인들 얘들 저 어떤 저 민주주의가 그들에게 맡긴 역할이란 얘기는 뭐 제대로 투표할 수 있는가 없는가, 뭐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뭐 비평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뭐 이제 어떤 뭐 사이언티픽 오피니언 폴스를 실시했어 근데 드러났는데 뭐 대부분의 미국 애들이 좀 기껏 해봐야 거의 뭐 정치의 폴리틱스에 대해서 인폼도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야. 푸얼리하게 인폼도 아는 게 거의 없어. 이런 사실이 밝혀지니까 저 비평가들이 아이 미국 놈들 이 play the role 저 to which democracy assigned them 저 민주주의가 이들에게 미국인들에게 맡겨놓은 어떤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질문했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however there is something worse than an inadequate informed public and that's a misinformed public. 오케이. 그래서 그렇지만 더안 좋은 게 있단 말이죠. 더안 좋은 게 있다. 뭐보다 부적절하게 정보를 갖고 있는 대중보다. 그러니까 여기에 inadequately informed public이 정치에 대해서 poorly informed 돼 있는 아메리칸스를 얘기하는 거죠. 정치에 대해서 거의 정보가 없는 미국인들보다 더안 좋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렇죠? misinformed public.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퍼블릭이란 말이죠. 가짜 뉴스 믿고 있는 대중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충분하게 아는 애들보다 더안 좋은 게 여기에 이제 that은 something worse 이거 대신 온 거죠. 더안 좋은 것은 misinformed public이다. 그런데 inadequately하게 informed 된 퍼블릭보다 안 좋은 것은 misinformed 된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지금 서로 대조하는 거죠. 부적절하게 정보를 갖고 있는 대중보다 뭔가를 저 어떤 사실을 잘못 알고 있는 저 대중이 더 something worse 훨씬 더안 좋은 것이다. 오케이. 그다음에 it's one thing 그것은 하나의 상황이다. When citizens don't know something and realize it, which has always been a problem.
오케이. And it 대신 맞죠, 이거. And it. 오케이. 이것은 하나의 상황인데, 상황인데, 어떤 상황? 시민들이 don't know something. 뭔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래요. 뭐, it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something worse 대신 온 거죠. 더안 좋은 거, misinformed public, 이런 것들. 한 상황인데, 좀 어떤 건뭘 몰라. 그리고 또, 그것을 뭐? 그러다가 그걸 깨닫는, 내가 뭘 모르는데, 그러다가 깨닫는데요. 그리고 또, 뭐, but it으로 바꿔 쓸수 있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has always been,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항상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이, 시티즌들이 뭘 알지 못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켜 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힌트가 이어지는 거에, 아, 여기 안 잘랐네요. 여기 원 나오고 언어도 나오죠. 하나 얘기하고 다음 거 얘기할 때. 오케이. It's another thing. 또 다른 문제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또 다른 경우다. It's another thing. When citizens don't know something but think they know it, which is the new problem. 지금 이제 이게 전자를 얘기하는 것처럼 써있네요. 이게 former고 이게 더 later처럼 쓰였네요. 그 전자는 앞에 얘기했던 또 뭔가 poorly information 되어 있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poorly informed 되어 있는 거. 정보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것은 뭔가 모르다가 나중에 깨닫는 거고, 그 다음에 항상 그것이 문제가 됐는데, 또 다른 문제, 여기에 another thing 얘기하고 싶은 건 미스인폼드 시티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문제는 몰라. 그렇죠? 모르지만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뭐 알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모르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것이 새로운 문제다. 이게 미스인폼드를 설명하는 거죠, 이게. 앞에 it's one thing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always been a problem은 poorly informed를 얘기하는 거죠. poorly informed 된걸 몰랐는데 나중에 깨달아요, 그래도. 근데 더큰 문제를 얘기해도 더큰 문제. 여기에 it's another thing이 더큰 문제. There is something worse than an inadequately informed public. 이거 inadequately informed public이 one thing 부분에 설명한 거고, 다음에 misinformed public이 another thing 부분에 설명한 거죠. 모르는데 지들이 생각하기에 알고 있거든이라고 생각한 게 새로운 문제사. 예, 가짜 뉴스 믿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 부분. Is the difference between ignorance and irrationality? 그래서 그것은 뭐와 뭐의 차이점이다. 무식과 그리고 불합리의 차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이, 둘 사이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그러한 차이점은 오케이. 그래서 뭐와 뭐의 차이점이다? 무식과 무지와 그리고 불합리. 무지는 몰랐다가 그래도 이게 이제 앞에 나왔던 poorly informed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misinformed를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불합리의 차이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whatever else one might conclude about self-government. 그래서 어떤 사람이 self-government, 자치정부에 대해서 오케이. 어떤 사람이 뭐라고 결론을 내렸던지 간에, 어떤 결론을 가지고, no matter what, 이 말이죠. No matter what.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치정부의 self-government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whatever else, 그 밖에 어떤 conclude를 내렸던지 간에 상관없이, it's a risk. 그러한 결론을 내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결론을 내리는 게 위험하다라고 했어요. 위험하다. When citizens don't know, 누가 뭐할 때, 시민들이 모르고 있을 때, what they are talking about, 그들이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를 때, 뭐, 자치정부에 대해서 모르고, self-government가 뭔지 모르고 있는데, 근데, 그들이 무엇을 얘기해, 자기 막 지방자치에 대해서 막 얘기해, 그렇죠. 막 얘기하는데 지들이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을 때 위험하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아이고, 뭐야. 오케이.
뒤죽박죽 뒤죽박죽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간에 자신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게 위험하다고 그랬고요. 다음에 our misinformation owes. 오케이. 그래서 여기 어우가 써서 누구누구 때문에 우리들의 잘못된 정보, 그러니까 가짜 정보를 갖고 있는 거, 잘못된 정보는 owes. 탓이다. Partly to psychological factors. 심리적인 요인 탓이래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유가 부분적으로는,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partly 하게는 심리적인 이유라고 얘기했어. 이 부분이 정답 단서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심리적 요인이다. including, 뭐 하는, 포함하는, our tendency, 우리의 경향성이죠. 뭐 하려고 하는 경향성, to see the world in ways, 어떤 방식으로 보려고 하는 거죠. That, way는 way인데, that suit our desires, 우리의 바람과 맞는, 그러니까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우리의 경향성을 포함한 우리의 심리적인 요인이 이러한 잘못된 정보의 원인이다. 됐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바라보는 이유가, 그래서 suit our desires 하는 way대로 우리의 바램에 맞는, 들어맞는 방식대로 우리가 세상을 보려고 하는 경향성을 포함한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미스인포메이션을 가지게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뭐 내용이죠, 그렇죠? 우리가 왜 미스인포메이션을 가지게, 가짜 정보를 왜 갖고 있는 게 심리적인 요인이 크고 우리의 욕구에, 디자이어에 맞는 수트하는 방식대로 보려고 하는 경향성 때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치 팩터즈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한 요인들, 그러한 요인은 우리가 우리의 입맛대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요인들이, 그러나 떴어요. 그러나 can explain, 설명은 해줄 수 있대요. Only the misinformation that has always been with us. 그래서 저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뭐 단지 잘못된 정보만 설명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우리의 입맛대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포함한 이제 심리적 요인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러나 그러니까 뭐에 대해 원리를 써서, 저 잘못된 정보 that has always been us, 우리와 함께 줄곧 있어 왔던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만 설명해 줄수 있다. 우리와 늘 함께 있어 온 가짜 뉴스에 대해서만 설명할 수 있다. 뭔 얘기냐? 자, 요즘 갑자기 이제 가짜 뉴스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가짜 뉴스가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서 갑자기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가 변한 건 아니란 말이죠. 다른 원인 때문에 요즘에 갑자기 증가된단 말이죠. Sharp rise란 말이 나오죠. The sharp rise in misinformation in recent years has a different source, our media. 그렇죠? 그러니까 가짜 뉴스 때문이라는 얘기하는 거죠. 갑작스런 증가, 가짜 정보, 최근 가짜 정보의 갑작스러운 정보가 has a different source, 다른 원인이 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미디어다. 신문, 뉴스 이런 것들이다. 오케이, 미디어 대신 왔죠. They are making us dumbs. 미디어가, 이거 뭐 S 안 붙어서, 미디어란 단어 이거 S 안 붙어서 복수형이죠. 미디어는 우리를 make의 어떤이죠. 우리를 벙어리로 만든다라고, 어떤 뭐 중립적인 어떤 단체 같은 거겠죠. 어떤 관찰자가, 어떤 논평자라고 하면 되겠네요. 논평자가 말합니다. When fact bend to fiction, bend 하면 구부러지다죠. 그래서 사실이 어느 쪽으로 가짜죠, 이거. 이거는 fact는 사실이고 fiction은 가짜죠. 어떤 사실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 때 가짜 쪽으로, 저 허구 쪽으로 기울어질 때, 그러니까 사실이 가짜가 될때 이런 얘기죠. The predictable result is political distrust and polarization. 그래서 예측 가능한 결과죠. 예측 가능한 결과. 그러니까 팩트가 픽션 쪽으로 구부러지는 거, 픽션에게 굴복하는 건 좋지 않은 거죠.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났을 때 예측 가능한 결과는 정치적인 좀안 좋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죠. 정치적인 불신과 그다음에 양극화. 정치적인 불신이란 얘기는 뭐저 사람이 하는 말못 믿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폴라리제이션은 뭐 좌파는 더 좌파가, 극좌파가 되는 거고 우파는 더 극우파가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전부 어떤 가짜 뉴스, 그러니까 when fact bend to fiction이 가짜 뉴스가 창궐할 때 이런 얘기하는 거죠. 사실이 진실에게 굴복하게 될 때, 사실이 진실 아니 뭐야 사실이 팩트가 픽션 속으로 구부러지게 될때 예측 가능한 결과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불신 과 폴라리제이션, 또는 그 뭐예요? 양극화, 너무 양쪽으로 극우 극좌만 남게 되는 이런 현상만 남게 된다.
오케이. 뭐 그런 내용이네요. 맞았네요. 잘 풀었네요.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